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죠.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.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 해바라기도 활짝 필 시기인데요. 무려 5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만개한 남녘으로 장영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. 파란 가을 하늘과 하얀 구름보다 더 시선을 사로잡는 건 노란 해바라기 꽃 대궐입니다. 해바라기는 햇볕을 향하고 사람들은 해바라기를 바라봅니다. 능선을 따라 해바라기 사이를 오가며 이른 가을을 즐깁니다. 색깔을 맞춰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오니까 사진 찍으면서 하니까 꼭 해바라기 꽃이 된 느낌으로. 해바라기를 활짝 꽃 피우기 위해서 100여 가구 정도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은 한여름부터 분주해집니다. 마을 사람들이 2만 제곱미터 면적에 파종을 하고 50만 송이 꽃을 피워 가을 손님들을 맞이하는 겁니다. 주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 더위도 이겨내면서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해바라기도 활짝 웃고 있어서 안전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.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바라기 축제도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. 매년 저 강주 해바라기 마을에 저 사진을 찍으러 오는데 마음이 좀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어서 너무 좋고. 올해 처음 선보인 경관용 해바라기는 꽃 크기는 다소 작지만 가을에 만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2013년부터 66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하만 강주 해바라기 축제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. MBC 뉴스 장영입니다.